이번 선시는 소요태능의 병들어 서재에 앉아입니다. 병들어 오랫동안 방에만 앉아 있으니 찬 기운 두려워 문 밖을 못 나가네. 봄이 간다는 동자아이의 말에 놀라 일어나 산을 보니 푸른 잎이 시들고 있네. 원제는 병리서헌입니다. 포질경년 장타좌 법한유공 출문유 아동 홀보 춘광진 경기간산 녹엽조. 여기서 서헌은 서재의 창문을 말하고 타좌는 앉아 있다는 뜻입니다. 산에서 사는 사람의 정서를 무리 없이 표현한 작품입니다. 1구와 2구의 일상적인 발상이 문득 3구에 와서 한번 굽이치더니 마지막 구절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병들어 오랫동안 방에만 앉아 있으니 찬 기운 두려워 문 밖을 못 나가네. 봄이 간다는 동자 아이의 말에 놀라 일어나 산을 보니 푸른 잎이 시들고 있네. 소요태능의 선시 병들어 서재에 앉아였습니다.